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이라는 책을 내게 된 김지호라고 합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아이들과의 사연이 담겨 있고요. 보통 이 친구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 같은 치료사들이 찾아가거나 내지는 분들이 와서 투옥을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점들이 담겨 있어요. 언어는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잘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늘 고민을 해왔고, 하지만 그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소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보통의 어른들과 마주했을 때와 달리 자꾸 자기를 좀 돌아보게 되고 좀더 근원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창하게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던 것들, 알게 된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는, 보통 치료 수업이 끝나면 부모님들 또는 보호자와 함께 상담을 해요.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아, 집에서, 그러니까 치료실이 아닌 집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을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그때 이렇게 응대하는 법이라든가 대화하는 방법 또는 놀이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캐치를 할수 있는지 기타 등등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좀 정리해서 드리면 이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치료해왔던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보통 치료사들은 일지를 쓰거든요. 그날 수업에 있었던 일, 과정, 결과를 이제 일지를 쓰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딱 추려서 낸게 전작들이죠. 근데 쓰다 보니 거기에 다 담길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법이나 실용적인 것들 외의 것.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되지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지,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지점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그냥 저 스스로는 한번 정리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쓰는 게 좋아요. 재미도 있고 실용적인 글쓰기가 주는 미덕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풀어내는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저를 위해서 쓴 지점도 있고, 제가 만났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관계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른의 마음이 반대로 그 어른을 또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을 만나면 되게 좋은 게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해줘요. 어른들이 항상 아이들을 만나면 보여주는 표정이 있어요. 아마 그거를 거울로 보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텐데 되게 밝아져요, 일단. 경계심을 내려놓게 되고, 또 되게 즐거운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즐거워할지 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저도 같이 즐거워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뭔가 판단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이 친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즐기다 보면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아, 그래 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죠. 일상적으로 저희가 생활하면서 그럴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지금 절대적인 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의 수는 적어졌지만 적어도 보육에 관한 사회적인 어떤 눈높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졌거든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은 훨씬 더 아이들을 면밀하게 잘 보살피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되게 높이 잡았다고나 할까? 기능적인 부분들 많이 고려해요.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도 옆집 아이보다 조금 더 못한다 싶으면,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시고, 좀 남다른 아이로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면도 있고,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이들의 문제는 단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을 어른들이 이제 보살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반대로 아이들로 인해서 저희가 좀 보살핌 받는 부분도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좀더 보통 사람들보다 밀도 있게 많이 가지게 되었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러다 보니 얘기해 보고 싶은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왜냐면 저는 또 그냥도 아니고 치료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아이들의 소통 기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이제 늘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방문 치료를 많이 했는데 그 문을 열리는 순간 거의 다 잊어먹게 돼요.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고민도 하고 시작을 하지만 항상 그 실마리는 주로 이제 아이들이 먼저 던져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막 고민을 하고 왔지만 그게 잘안 됐고 그랬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어떨 때 보면 또 아이들이 먼저 좀 손을 내밀어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좀 놀아줘야겠구나.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같이 즐거울 방법을 찾았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어른들은 늘 부담감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떤 본보기를 보여줘야 될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소통을 가로막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쩌면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같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고 자기들이 뭔가 하는 걸 어른들이 옆에서 지켜봤으면 좋겠고 뭔가 손을 내밀었을 때 어른들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되게 좀 소박하거든요. 그런 마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도 좀 소박하게 또는 저도 좀 즐거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만났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바쁘잖아요. 항상 머릿속에는 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이들을 만날 때도 요새부터 여태까지 요구하고 저쪽 가서도 뭐 해야 되고 놀이동산에 가더라도 미리 검색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이거 가서 이거 줄 서서 이거 타고 라이드 타고 뭐 콜로서 이렇게 막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는데 사실 그거는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그리는 즐거움의 방식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 놀이공원에 가도 아이들이 주목하는 거는 요만한 무슨 꽃 같은 거나 뭐 길거리 이런 거막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은 아, 이거 보고 좋아하면 안 되지. 저쪽 가서 내가 준비한 이걸 보고 좋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 조금 더 얽매이지 않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성격 되게 급하고요.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치료 일정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요거 끝나면 또 다음 해야 되고 다음 해야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쯤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 이거 끝나고 가야 되는데 자꾸 애가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주문해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할수 없이 또 열심히 조금 더 하고 전화해서 제가 좀 늦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편이에요. 그 자기가 서두르고 있다는 걸 의식하기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알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말이 없어져요. 제가 막 서두르고 뭔가 보채고 막 이런 밀어붙이면은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럼 오늘 계획한 거 오늘 다안 해도 되는데 사실 그건 나를 위한 수업이잖아요.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시간 동안 저의 반응을 통해 자기도 뭔가를 표현하고 드러내 그럼 그거 굉장히 성공적인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는 좀한 템포 쉬어가고 그리고 또 제가 지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소모돼요. 소진되고 그래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제가 지쳐있고 소진됐을 때 자꾸 아이들을 강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좀 쉬어야겠구나. 제가 멈출 수 있으려면 저의 상태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한 박자 쉬어가기. 오래 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기능이 더 좋아지거나 짧게 했다고 해서 덜 좋아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만족감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람을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치료사로서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이 친구들을 매번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는 어른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오랫동안 할수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친구들한테 저는 굉장히 일상적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부모 이외에 오랫동안 서로를 지켜보고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면은 정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우정 같은 거 그런 게 쌓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별탈 없이 이렇게 언어통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줬다라고 느꼈을 때그 자체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게 싸우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반장애가 있을 경우는 아이들을 이제 보살피고 치료실 데려다 주고 또 혼자 할수 없으니까 계속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거는 위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일방적으로 위안만 드린 건 아니고 사실은 저도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제가 좋은 사람이 될수 있잖아요. 그럴 기회를 가진다는 건 좋은 행운 같은 거죠.
사회적인 일과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경험을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그냥 직장에서 그런 조직 체계에서 일을 했어야 될 시기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보살핌의 세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은 분들이 하시면 보살핌에 대한 폭넓은 하여튼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공기가 특별해지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명절 때 이렇게 가시면은 멀쩡하던 이제 삼촌 이모들이 아이들 만나면 막 이렇게 방정을 떨면서 막 즐거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특별해지는 어떤 공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뭔가 성장의 단계에서는 뭔가를 항상 잊어버리는 분실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뭔가 그 내가 잃어버린 것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외면하면은 이제 못 찾는 거고 아 맞아 내가 이걸 두고 갔지 이걸 알게 되면은 다시 뭔가를 채워서 뿌듯해지는 거죠. 제가 좀 더 성숙해지는 거. 성숙의 과정이라는 게 늘 뭔가 벽돌 쌓듯이 계단 하듯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듬성듬성 뭐가 빠져있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단단해 보이던 사람도 어느 순간 위기의 순간에 툭 하고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있고 비어있는 것들을 다시 마주하게 해주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그거는 좀 되게 선물을 받은 느낌. 어쩌면 이건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과장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어른들이 보였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뭔가 일방적으로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도 함께 뭔가를 나눠주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놀기도 하고 같이 재밌어하고 슬퍼하고 이러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난 절대 어른이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는 거지 그냥 자기 안에는 그런 천진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마치 이렇게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가듯이 바깥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냥 다 이렇게 갈아입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아 저게 무슨 방법이야 싶긴 한데 충분히 내가 재밌을 만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친구들 만나서 막 놀 때도 재밌어야지 즐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가잖아요. 그거는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거 반복이죠.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즐거워지는 그런 게 있어요. 크게 보면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장애라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장애에 대한 인식은 일단 많이 대하지를 못하니까 도와줘야 되고 좀 불쌍하고 이제 사회 진입이 잘 안 될 테니 제가 도와줘서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1차적으로 맞기는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과 또 그냥 내 이웃처럼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더 자주 만나고 많이 느끼고 하다 보면은 그런 차이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편안해지고 차이를 가진 사람이 더 잘 저와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뭔가 주목하거나 그걸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부족하고 결함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은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오해하거나 폄하하거나 또는 혐오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는 것과 차이를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살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내가 도와줄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배우는 것도 되게 많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글은 그냥 그리다 보니 저의 느낌과 감성이 담긴 거라서 너무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그냥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던 점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글로 담아서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